동굴아, 니네 엄마 동굴이신다. 동굴이네 엄마는 동굴인데요, 동굴인데요. 월요일 아침, 동굴이는 새로운 기분으로 느티나무 및 군층학교를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동굴이를 놀리는 소리가 들려 얼른 채송화 밑으로 숨었지요. 자세히 살펴보니 앞서 가던 방학개비와 사마귀가 논두렁에서 똥을 굴리고 있는 똥구리 엄마를 보고는 놀리는 것이었어요. 치, 그까지 더러운 똥 예쁘게 만들어 뭘 하시다는 건지. 소똥, 말똥, 염소똥, 똥똥, 똥이라면 닥치는 대로 굴리는 아이 장삐. 똥구리니 맛있게 멋모르고 먹은 똥이 똥구리네 가족들만 먹는다는 것을 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펼쳤더니 글쎄 나만 똥이지 뭐예요. 난 다 똥만 먹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 똥구라, 남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잘 이용하고 있잖니. 싫어요. 그래도 난 똥 안 먹을래요. 왜 우린 하필이면 똥이에요. 나만 똥도시락이란 말이에요. 엄마는 똥구리의 말을 들으시고 속이 상하셨어요. 똥구라, 조금 있으면 내 동생이 태어날 게다. 동생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단다. 동생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잘 지켜보려무나. 그러면 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된다고. 도대체 동생하고 똥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똥구리는 고개를 갸웃갸웃 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똥구리는 아침도 먹지 않고 엄마가 정성 들여 사주신 말똥 도시락도 안 가지고 학교로 갔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뱃속에서 꾸르르륵 부글부글 부르르르륵 배고플 때 나는 소리가 막 나는 것이었어요. 똥구리는 너무 배가 고파 길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정신없이 먹었어요. 이야! 똥구라, 너 이제 똥 안 먹냐? 너네 엄마께서는 오늘도 열심히 똥을 굴리시던데. 난 이제 똥 안 먹을 거야. 하지만 똥구리는 그만 배탈이 나고야 말았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마도 보통 지푸라기는 너무 즐겼기 때문이에요. 그래 맞아. 똥 속에 있는 지푸라기는 소화가 된 것이라서 연하고 부드러웠는데 조금만 참으면 곧 익숙해질 거야. 똥구리는 똥 생각이 간절했지만 조금 참으면 질긴 지푸라기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엄마는 꼭지가 삐죽 나온 이상한 공 모양의 똥을 만드시고 계셨어요. 겉은 매끄럽고 부드러워 꼭 똥 같지가 않았어요. 엄마는 동생이 될 알을 낳으셔서 삐죽한 꼭지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동생을 왜 그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동생은 이곳에서 똥의 온도로 부화가 되는 거란다. 그리고 똥을 먹으며 자라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동생이 집인 셈이란다. 그럼 똥 한가운데다 넣지 왜 삐죽한 꼭지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 잘 물어봤다. 똥 속 깊숙이 집어넣으면 동생이 알에서 깰 때 숨이 막히지 않겠니? 그리고 똥을 먹고 크는 동안에도 그렇고 알이 부화되는 동안 바람도 잘 통해야 하는 거란다. 인도에선 새똥으로 연료를 만들어 쓴다더라. 우와, 신기하다. 그럼 엄마, 저도 저런 삐죽한 공모양 속에서 태어났나요?
그럼 너도 그랬지. 우리 똥구리는 덩치가 유달리 커서 엄마가 똥을 굴리는데 아주 힘이 들었단다. 똥구리는 모두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똥을 잘 사용하고 있는 새똥구리 가족들이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아마도 재활용하는 데는 우리 새똥구리 가족이 최고일 거야. 새똥구리 가족 만세! 만세! 똥구리는 엄마와 함께 나란히 물구나무를 서서 힘껏 뒷발로 열심히 똥을 굴렸답니다.